안녕하세요. 마천 덕후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마법천자문. 마법천자문에는 제목대로 수많은 마법천자문들이 등장합니다. 어찌나 많은지 지금까지 나온 마법천자문만 무려 7가지. 이렇게 많다 보니 마공이들 역시 몹시 혼란스러운 설정에 쓰러졌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만들어진 순서대로 3개의 마법천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법천자문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주 아주 오래전, 창조주가 모두에게 신의 힘을 허락한 결과 자연의 조화가 깨졌고, 결국 보다 못한 창조주는 그 힘을 걷어들여 마법천자문을 만들었는데, 최초의 마법천자문이라 그런지 원형의 모습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들어진 마법천자문은 무엇일까요? 최초의 마법천자문이 만들어진 이후 옥황, 광명, 암흑, 돼지가 신의 자리에 오르는데 얘네들이 사이좋게 안 지내고 싸웁니다. 그것도 좀 심하게 싸웁니다. 결국 싸움에서 진 암흑상제는 옥황과 광명에 의해 암흑계로 유폐당하고 육체마저 빼앗기죠. 하... 이런 노답. 결국 복수심에 불타던 암흑상제는 108유괴를 옥황계로 보냅니다. 하지만 오나천왕이 마법천자문을 만들고 요괴들을 가둬서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여기서 오나천왕이 만든 마법천자문이 바로 두 번째 마법천자문입니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마법천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법천자문은 세 개의 반지 모양이 특징인 광명계의 마법천자문입니다. 암흑상제가 암흑계에 유폐된 이후 빛과 어둠의 조화는 와장창 깨지고 빛의 힘이 너무 강해진 탓에 자연의 균형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광명상제와 오나천왕은 손을 잡고 세상을 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란 마법천자문에 넘치는 빛의 기운을 가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암흑상제와 깊은 오해를 쌓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암흑상제는 결국 이 마법천자문을 이용해 부활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직도 4개의 마법천자문이 남아있으니 다음에 또 만나요.